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4026일 결혼한 지 1078일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덕주부부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게 프로포즈였어요. 그 조심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는. 아니 이게 저희 프로포즈 얘기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꽤 유명하거든요. 유명하게 된 게 막 엄청 막 로맨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프로포즈를 건희님이 두 번 했어요. 심으로. 한 결혼식이 한 두 달, 세 달 남았을 정도? 막 그 정도 두 달, 세 달? 그때쯤이었는데 주변에서 물어봐요. 막 프로포즈는 받았어? 어떻게 받았어? 물어보는데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왜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지? 뭐 프로포즈를 언제 하는 거지? 약간 안 할 생각인가? 막 이런 막 그런 걱정들이 있을 그런 시기였어요. 안 하려고 하진 않았었어. 그 고민이 많았지. 그다음에 뭔가 좀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은 프로포즈가 요트 프로포즈였거든요.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영상이 나오면서 딱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거든요. 그 전주부터 그날 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. 아니 근데 그 뭐 준비한 프로포즈 날이 언제였냐면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잖아요. 드레스 피팅하는 그 날이었어요. 하필 결혼을 준비해보시고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피팅하는 날이 진짜 힘들어요. 그 막 처음 입어보는 그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막 입었다가 벗었다가 막 졸랐다가 엄청 피곤하고 힘들거든요. 심지어 저는 10벌 넘게 입었어. 그렇게 많이 입었어? 응. 몸은 힘들지, 지쳤지, 날씨도 막 꾸물꾸물하지 이런데 막 어디를 데려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도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? 이랬는데 요트를 타러 간다는 거예요. 그게 말이 안 됐어요. 날씨가 정말 좋았으면은 딱 요트 타러 가면 되는 거였거든. 분위기도 좋게. 하필 비가 와서 하필.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 날씨에 무슨 요트를 타러 가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. 뭐였냐면 아니 제가 프로포즈를 아직 안 받았고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검색해봤거든요. 요트 프로포즈 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. 블로그 마다마다 막 다 요트 프로포즈가 나오는 거야. 대세였다니까. 남들이 다 하는 대세였다고. 그래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고 업체에서 막 다 준비해주고 아 이런 프로포즈 최악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. 내가 그걸 받게 될 줄 모르고. 그래서 싫다고 했죠. 아 무슨 이 날씨 요트를 타러 가냐, 난 피곤하고 그냥 쉬고 싶다. 그랬더니 무조건 가야 된대. 자꾸 확신이 들었죠. 아 이거는 프로포즈구나. 내가 그 싫어했던 바로 그 프로포즈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죠. 그래가지고 아 안 간다고, 나 그런 거 진짜 싫어. 그래서 막 싸웠어요. 지금 생각해도 되게 뭔가 억울해요. 억울해. 저는 약간 그냥 사소하고 조그만한 이벤트라도 이제 오빠가 슬슬 준비한 이제 그런 내 프로포즈를 좀 받기를 원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 결국은 막 싸우고 그날 안 갔어요. 근데 이게 당일에 취소를 하게 되면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비쌌어요. 또 막 더 짜증나는 거예요. 막 아, 돈 아깝게 이런 짓을 왜 했지? 라는 짜증이 또 막 밀려오는 거예요. 그날 진짜 기분은 기분대로 안 좋고 둘이 막 싸우고 그렇게 끝났어요. 최악의 날이었죠. 그래서 그렇게 건희님의 프로포즈는 실패를 했어요.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해줬거든요. 친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.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막 듣자마자 에이 그래도 한번 타주지 그랬냐면서. 맞아 맞아, 타줬어야지. 그게 싫어도 그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탔으면 타러 갔다. 그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좀 그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돈 아까운데 어차피 환불도 안 해주고 그런데 그냥 타러 가볼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날은 그날 들지 않았어. 왜 그랬어? 그날은 진짜 그게 너무 싫었어. 그래서 제가 다시 프로포즈 2탄을 준비했죠. 포기하지 않았어요. 어떻게 하면 정성만 가득한 그런 정성이 가득한 그런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제일 간단한 게 풍선이더라고요. 풍선을 쭉 다 물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꽃으로 하트를 쭉 하고 이렇게 준비된 반지를 오빠가 딱 저한테 줬어요. 주면서 뭐 나랑 결혼해줄래? 라고 했죠. 근데 약간 이게 1탄이 실패하고 2탄을 하다 보니까 막 크게 감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냥 조금 놀랬죠. 이런 걸 준비했네? 약간 이런 기분 좋음이 있었는데 감동이 감격이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심지어 사진도 안 찍었어. 받고 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아니 별로 안 좋아한 게 아니라 그게 1탄이 실패해서 아, 별로 안 좋아하고 사진도 안 남기고 그냥 고마워 이러고 끝났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저희 프로포즈는 그렇게 1탄을 실패하고 2탄까지 그러니까 두 번이나 거현님이 하셨답니다. 그래서 뭐 프로포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되게 많은 고민 있고 뭐 엄청 거창한 걸 해주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이렇게 정성과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프로포즈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. 프로포즈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저도 저 받기만 할 수 없으니까 다 프로포즈를 준비를 했거든요. 정희님이 저보다 잘했더라고요. 이벤트 장인. 뭔가 감동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런 게 이벤트라니까.